그렇다면 설탕과 액상과당은 우리 생활에서 식욕을 얼마나 부추길까? 우리가 즐겨 마시는 탄산음료인 당이 27g, 이 캔을 하나 다 마실 경우 이미 하루 설탕 섭취 권고량의 절반 이상을 먹는 셈이다. 탄산음료 250ml 한 캔엔 3g의 각설탕이 9개, 1.5L엔 무려 쉬운 5개나 됐다. 그렇다면 건강을 생각해서 많이 먹는다는 과일 주스의 경우는 어떨까? 당류 20g, 하지만 이는 한 잔의 함유량. 곧 석 잔만 마셔도 하루 당 섭취 권고량이 훌쩍 넘는다. 각설탕으로 치면 45개 수준. 요구르트의 사정은 좀 다를까? 영양성분표 분석 결과 작은 요구르트병 하나에도 만만찮은 당이 함유되어 있었다. 그렇다면 식욕을 잘 다스려줄 음식 섭취법은? GI 수치가 높은 감자보다는 GI 수치가 절반가량인 고구마로, 혈당을 급격히 높이는 흰쌀밥보다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현미잡곡밥으로 대체, 정제된 밀가루로 만든 흰식빵보다는 섬유질이 풍부한 통밀빵이 체중 조절엔 효과 만점이다.